안녕하세요. 2월 19일 수요일 외신통통 김주현입니다. 주초까지 이어진 눈이 그치고 나니 요 며칠은 쨍하게 추운 겨울 날씨가 기승이죠. 오늘은 절기상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입니다. 마침 기온도 좀 올라간다고 하네요. 어제 꽁꽁 얼었던 시장도 오늘은 좀 녹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이터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고 일간 사망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에 대해 확산이 진정되고 있는 듯 보이나 여전히 경계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어제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중국 내 신규 감염자 숫자는 1,886명으로 지난 1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2,000명을 하회했습니다. 일간 사망자 수도 98명으로 집계돼 지난 11일 이후 처음으로 100명을 하회했고요.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중국이 제시한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뚜렷한 추세에 대해 말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사람 간 전염 사례가 중국 밖에서도 12개국에 걸쳐 92건이나 보고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내에서의 상황처럼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같은 특수한 상황, 환경이 아닌 곳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할 만한 의미 있는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한편 중국에 파견된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이 정작 코로나19의 발병지인 우한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조사팀이 우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며 모든 옵션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